안녕하세요. 제가 뭐 클리닉 따로 한 거 아니고요. 그냥 샴푸하고 그 마스크만 한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 늦게 왔으니까. 자, 여기서 원장님, 자, 잡으신 다음에, 자, 13mm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7mm에요. 17mm가 16mm, 그죠?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 예전에 제가 이렇게 내가 이 눈을 확실하게 살려주겠다. 자, 원장님 제가 그 지금 남아있는 이거 봐봐. 머리 남아있는 걸 봐야 돼. 여기만 아, 여기가 낫고요? 이 느낌을 이 느낌이 있어야 직불이 펌이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원장님께서 이 민감한 아이들 몰라서 그래. 검지수라고 해야 되지? 뭐라 그랬냐? 아니 좀 말려낸 듯한 느낌. 아 그랬구나. 네, 14년 됐죠. 아유 저도 뼛속까지 서울 사람인데 강원도가 살고 있어요. 수분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약 여기만 발라놨어요. 클리닉보다 많은 상태들. 네, 원장님 많은 거는 발라놨어요. 그죠? 내가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들이 저를 타죠. 원장님 제가 검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검지 위에 밀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죽어. 근데 강사님 요거 돼요? 괜찮아요? 아 머리 뒤요?
아, 이 정도는 안 되겠구나. 욕심을 버리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수분 날리잖아요. 그다음에 언제 할 때. 아, 그래.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나오겠다 싶으면 얘를 이렇게 검지로, 엄지로. 네. 아니, 이거 땡겨주거든. 아, 그래, 리프팅 되네요. 어? 땡겨줘요. 아, 진짜로 예뻐져서 나갔다. 여기만 살아도 예뻐져. 엄청 예뻐지네. 이게 지금 보톡스잖아요. 우리가. 고객님, 제가 보톡스 놔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어? 머리에다 이렇게 하면, 원장님 되게 좋아해요. 고객님들요. 13, 16. 원장님도 커트를 쳤어. 근데 이 뿌리만 살려면 희한하게 그 결도 예뻐지고요. 스타일링이 되게 예뻐져요. 희한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뻐지더라고. 커트가 볼륨감이 살면서. 지지직거리면 안 돼요, 완전히. 지지직거리면 그건 탄 거야. 지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리 여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게 더 어려.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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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지금 이런 느낌이다. 네. 네. 네,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고? 좀 이따 해보고. 아, 괜찮으니까. 우리 피카는 롱아이론이기 때문에 금방 와인딩 확 끝나버리니까. 저기 또 오래 가다. 오래 촉촉한 느낌. 그럼요. 아까 원장님 정면도 찍었어야 되는데.
얼굴이 얼마나 피부가 좋아서. 아, 진짜라고 이렇게 땡겨주잖아요. 아이스크림 조금 있어서. 이쪽은 뒤로 땡겨서 이렇게 땡겨졌는데 다시 앞으로 하니까. 가라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손에서 해결죠? 푸스가 있겠지. 선생님. 와, 우리 선생님 밴드방 한번 봐봐봐. 장문에 글을 막 올릴 때가 있어. 힘드니까. 그러면서 또 배워요. 진짜 실패를 한번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잖아요. 태웠는데. 아까 소방님 얘기 좀 해줘. 소방님 얘기 좀 해줘. 맞아. 배워보신 경험이 있어. 나도 다 배웠는데 아직도 몰라. 계속 내가 밤에 가면 집에 가면 계속 유튜브 지겹다 나도 다 해봤어. 너 중간 안 했고 못했냐고.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요. 같이 듣게 되지 옆에서 이제 애워요. 그 다음에 엄마 시원을 할 거야. 그죠? 순서를 다 알아야 해. 크리닉 따로 한 거 아니고요. 그냥 샤프하고 그 마스크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닉 다 원래 하셔도 되고 손상도 따라서.